변화를 축소시켜 놓은 짧은 다리, 작고 통통한 몸매가 귀여 보이는 수산물, 바로 주꾸미가 떠오르시나요? 가을은 이 주꾸미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핫한 몸값만큼 요즘 주꾸미 낚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가을의 대표 음식 주꾸미. 오늘 첫 소식은 맛있는 주꾸미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꾸미의 계절은 봄이다? 노노, 가을에 잡히는 주꾸미가 최고예요. 살이 연해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는다 녹아. 가을 주꾸미만의 매력 속으로 푼다. 전라북도 군산시 비웅항. 새벽 어둠을 뚫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의 정체는? 하러 오셨어요. 주꾸미. 그 이 기간 때 주꾸미 많이 잡히나요? 아 예. 기가 막히죠. 주로 서해에 서식하는 주꾸미. 특히 군산 비웅항에는 주꾸미가 넘쳐난다. 낚시꾼들 발길 끊이질 않고. 열대 어종이라든가 다양한 어종이 이 섬 주변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인들도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쪽 군산 비웅항으로 많이 찾아오는 지금 추세입니다. 낚싯배 출항 전엔 경찰 입회하에 인명검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다 오셨나요? 승객 명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창욱 씨. 예. 출항 이후 발생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승선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요. 안전점검도 이루어진다. 저희 출항 전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조명조끼를 안전하게 잘 착용하셨는지 다 보고요. 그다음에 정원 초과되지 않게 인원 확인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장 상대로 안전운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교육시키고 사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긴급사항 발생 시에 저희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VPS든 장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검사도 마쳤겠다. 도치를 다시요. 거센 파도를 뒤로 하고 출발. 나오면 일단 바다를 보면 그게 좋고 그냥 고기 잡으면 또 손맛도 느끼고 또 잡아서 또 먹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낚시를 하는 거죠. 오늘은 날씨도 좋은 것 같고 요즘도 주꾸미가 또 씨알도 많이 커지고 개체수도 많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긴 되네요. 파도가 잔잔한 가을바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낚시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는데 손장님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물때는 아주 좋습니다. 물때는 아주 좋고 바람만 이따가 강파제 넘어가면은 바람이 변수예요. 네. 보통 봄에 산란하는 주꾸미 부화기간은 40일에서 45일이다. 봄에 태어난 주꾸미가 자라 가을이 되면 살이 쫄깃쫄깃해진다. 직장 동료들하고 다 같이 주꾸미 낚시하러 가자 해서 나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낚시는 이 주꾸미 같은 경우는 넣으면 나오거든요. 부담이 없어서 많이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는 것 같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낚싯줄을 던져보는데 걸렸나요? 아니요. 네, 잡았어요. 월척이요. 낚싯바늘 끝에 잡혀온 주꾸미 팔딱팔딱 싱싱한 것 고참 맛있겠다. 근데 몇 마리가 묶으세요? 400마리가 묶습니다. 봄 주꾸미는 소라 껍질을 사용해 잡지만 가을 주꾸미는 낚싯대를 던져 잡는 것이 차이점. 세 마리. 야, 이제 빨리 와봐. 아, 이런 거 찍어줘야지, 세 마리씩. 한 방에 세 마리. 일단 3피라고. 물 튀기는 거 봐요. 워낙 쉽게 잘 잡히는 가을 주꾸미. 낚시 초보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매력이다. 예, 이게 가을 주꾸미입니다. 이게 이제 봄 주꾸미는 이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크고 알을 잘 써요. 근데 이 주꾸미는 올해 부화한 주꾸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주 연해요. 먹기가 딱 좋아요. 봄에 태어나 자란 가을 주꾸미는 살이 쫄깃쫄깃하고 연해서 맛있다. 그런데 주꾸미 그물로 잡으면 불법이다?
쭈꾸미는 금을 넣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까 사이즈 봤지만은 그 쭈꾸미를 잡으려면은 그물망이 촘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종까지 어떤 치열을 다 죽여요. 그물로 잡지 않더라도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늠은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게 유행을 맞출 것 같아요. 30cm에 불과한 쭈꾸미 그물로 잡으려면 촘촘한 주물만이 가능하다는데 때문에 어적자원 보호를 위해 쭈꾸미는 그물로 잡는 것이 불법이란다. 잡으셨죠? 그렇다면 쭈꾸미 얼마나 빨리 잡힐까? 스톱워치 결과 모두 10초 안팎. 형광색의 모형 낚싯대를 넣고 바다에 던지면 먹인 줄 알고 먹는단다. 싱싱하고 탐스러운 쭈꾸미. 야, 쭈꾸미가 죽은 고기나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고기 아니면 회류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는데 이 애기를 보면은 그게 야광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 그걸 보고 아 저거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특수로 해서 끌어당겨요. 참 많이 나와요. 오동통한 게 거참 맛있어 보인다. 청정바다에서 잡힌 쭈꾸미는 씻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단다. 자, 타지역에 보면은 이 빨판에 이제 흐레라고 그러죠. 이제 뻘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빨판에. 근데 보시다시피 깨끗해요. 그래서 날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먹기도 합니다. 갓 잡은 싱싱한 쭈꾸미와 라면이 만나면 얼큰한 라면 국물에 쫄깃한 쭈꾸미. 매콤한 국물에 쭈꾸미가 퐁당 빠지면 시원한 맛이 배가 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 위에서 먹는 쭈꾸미의 맛 어떠신가요? 맛이 어떠세요? 배에서 먹는 라면. 두 말하면 단순해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라면이라고 하면 쭈꾸미라면. 아. 흰색을 선호한다는 쭈꾸미. 흰색 미끼를 사용하면 더욱 잘 잡힌다는데 게다가 가을바다엔 치어가 풍부해 그만큼 쭈꾸미도 많다. 여기가 그만큼 먹잇감이 많다는 거예요. 폐류가 얘네들 먹잇감이 폐류가 많다 보니까 주로 연안에 서식하는 쭈꾸미. 야행성으로 굴이나 해조, 빈 껍데기에 서식한단다. 이게 한 1kg 나가는가? 아, 한 1kg 나가겠네. 얘는 1kg 한 200 나가겠구만. 내 다리 헐벙 돼 있잖아. 오늘 잡은 쭈꾸미 이게 얼마나 된대요? 아이스박스에 차곡차곡 넣어 조업을 마무리하는데. 아니 내가 낚시하라 했지 조업을 하겠어? 라면에 넣어 먹던가요? 아니면은 그 제육볶음, 수산불고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저는 탕탕인데 애들을 생각해서 이제 샤브샤브 해서 줘야지. 그 좋아하겠어요, 애들도. 아유 잘 먹어요. 잡아가면 또 갑오징어도 잡았으니까 갑오징어 또 해서 떠서 해서도 주고. 집에 가면 물어 가져오면 귀찮은 애도 쭈꾸미 가져오면은 좋아요. 손질할 게 없거든.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한 쭈꾸미 낚시 어땠나요? 일상에서 힘든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쭈꾸미 낚시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꼭 다시 올 계획입니다. 쭈꾸미는 금산으로 오세요! 자, 본격적으로 쭈꾸미 요리 시작해볼까? 양파, 대파, 마늘, 갖은 야채와 매콤한 고추장 넣고 자글자글 끓여주는 쭈꾸미 볶음. 쭈꾸미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는 볶음하고 샤브샤브하고 청무침이 있습니다. 이야, 보글보글 자글자글. 우와, 정말 맛있겠다. 하하, 샤브샤브 초무침, 어우 정말 군침 넘어가요. 진짜 맛있어요. 봄철에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을철 쭈꾸미를 먹어보니까 훨씬 연하고 맛있고 숙취해소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맑은 국물을 내 살짝 데쳐 먹는 샤브샤브도 인기 만점.
국물의 시원함이 더해지고 살짝 데친 쭈꾸미는 쫄깃함이 그만이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몰라. 네, 쭈꾸미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들한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가을에 잡아야 더 맛있는 가을 쭈꾸미. 올가을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쭈꾸미 낚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